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들어오시고 계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좋은 오후입니다. Good afternoon 이라고 인사해야 될 시간이네요. 지금 약간 1시 조금 넘었는데, 네, 다들 뭐 하시고 계신가요? 궁금합니다. 네, 저희 지금 방송하려고 우리 코미 저 귀염둥이 내눈박이 코미 여기 지금 아키즈에서 나온 방석에 누워 있습니다. 우리 코미 먼저 인사할게요. 코미 인사해 볼까? 안녕하세요, 이모 삼촌들. 저는 내눈박이 코미예요. 반가 반가. 네, 저희 방송의 마스코트죠. 우리 내눈박이 코미 인사했고요. 저도 인사드릴게요. 저는 아키즈의 쇼핑메이트, 강아지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홀릭하는 쇼핑 친구 정연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한 30명 정도 들어오고 계신데요. 네, 저도 화면을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들어오셨으면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다들 시간에 뭐 하시고 계신가요? 다들 이제 식사하고 이제 강아지랑 산책 나가면 딱 좋을 시간? 그리고 뭐 커피 한잔 하면 딱 좋을 시간인 것 같은데, 저도 커피 대신 저는 요렇게 식혜를 한잔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 네, 이거 제가 만든 식혜거든요. 저희 집에 식혜 매니아가 한명 있어가지고 제가 직접 한번 만들어 봤는데, 네, 첫 번째 식혜를 만들어서 그런지 별맛은 없었어요. 제가 유튜브를 보고서 해봤는데, 아, 역시 식혜는 쉬운 음식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까지도 제가 오기가 있어서 시도를 해봤는데, 두 번째 역시 뭔가 재료가 잘못됐나? 그것도 약간 조금 맛이 제가 원하던 맛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네, 두 번째 시도했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대신 정말 식혜가 많아져가지고 당분간 음료 걱정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주말은 식혜하다가 다 갔네요. 우리 귀염둥이 커미. 오늘 약간 좀 텐션이 좋은 것 같아요. 원래 코미가 여기 마약 방석에 올라오면은 항상 이렇게 좀 누워 있었는데, 오늘은 뭔가 활달하게 움직이는데요? 코미. 기분이 좋은가 봐요, 코미가. 근데 그거 아세요? 보면은 제가 뭐 친구들을 만나러 갈 때나 이럴 때 강아지랑 함께 가면은 꼭 사람들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코미랑 저랑 되게 닮았다고. 진짜 그런가요? 우리 코미랑 저랑 닮았나요? 안녕. 닮았습니까? 안 닮았나? 거미. 네,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게 약간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코미가 이렇게 보시면은 보세요, 코미 표정 약간 무표정의 기본 표정이 약간 놀란 표정이잖아요. 근데 강아지들은 원래 표정이 없대요. 그냥 이제 무표정이 정상인 건데, 사람들이랑 이제 반려견들이 같이 생활하잖아요. 이렇게 생활하면서 우리 강아지가 그 주인의 표정을 학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코미랑 이렇게 닮아지는 게 제가 하는 표정을 코미가 흉내내는 거예요.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진짜 똑똑하지 않나요? 댓글을 처음으로 누가 달아줬습니다. 오, 은혜님이 깜찍함이 닮았다고.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깜찍한가요? 꼬미! 죄송해요. 네, 여튼, 그래서 강아지가 내 표정을 학습을 한다면 제가 맨날 웃고 강아지한테 즐거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 강아지가 그 표정을 학습해서 표정을 지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내가 강아지한테 좀더 피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겠다,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견주님들도 우리 강아지도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강아지들한테 많은 표정, 네, 많이 네,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상품은요, 무엇이냐면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 구성 먼저 확인하고서 네,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구성이냐면요, 산책할 때 정말 편하게 필수적으로 사용하면 좋은 아이템들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자, 아키즈의 베스트 상품이라고도 할수 있을 텐데요. 바로 이 구성입니다. 네, 배변 봉투 세트 구성이에요. 보이시나요? 1년치 쓸수 있는 배변 봉투랑 산책한 다음에 우리가 발 닦이잖아요. 정말 간편하게 닦일 수 있는 발세정제랑 그다음에 목욕할 때 필수품이죠. 바로 천연 아르간이 들어있는 프리미엄 샴푸까지 이렇게 이 세트로 함께 하실 거고요. 단품만 필요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키즈의 대표 상품이라고도 할수 있는 이 배변 봉투. 한번 사용하신 분은 정말 홀릭하고 정말 팬이 되어갖고 계속 재구매율이 이어져서 한번 품절까지 갔었던 바로 그 상품. 네, 이렇게 단품으로도 구매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가격이 조금 비싸다. 라이브에서만 가능한 혜택, 스토어집 소식받기 하시면은 2,000원의 할인 혜택까지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강아지를 위해서 산책할 때난좀 불편했는데, 배변 봉투? 그게 뭐야?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한지, 왜 우리 강아지를 키우시는 견주님들한테 이게 꼭 필요한 아이템인지,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모든 구성은 우리 아키즈에서 특별히 두구두구두구두구 무료 배송 함께 하니까요. 네, 든든하게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한 79명 정도 시청하시고 계시네요. 네, 제가 먼저 이 배변 봉투를 만나기 전까지는 산책이 조금 좀 번거롭고 많이는 안 나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산책한다고 하면은 그만큼 강아지들한테는 좋지만 견주한테는 조금 귀찮은 그런 일이었거든요. 왜냐면은 일단 준비물 챙길 게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산책 가방이 있거든요. 다들 산책 가방 한 개씩 있으신가요? 이렇게 된 산책 가방이 있어요. It's okay. 이런 가방을 메고 저는 다니는데 여기 그냥 가는 게 아니죠. 우리 산책 가려면 귀염둥이 꼬미도 가야 되고 산책 필수품이죠. 이게 티슈. 다음에 요거 엉덩이도 닦아줘야 되니까 이렇게 물티슈 막 어디선가 받은 이런 것들 챙기고 또 우리 응아했을 때 치우 이런 봉투까지 이렇게 3세트잖아요. 물티슈랑 배변 봉투랑 그다음에 이렇게 티슈까지 이렇게 챙겨가지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게 들어가면요, 일단 저희 가방에 코미가 들어갈 자리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코미를 걷기 힘들 때 가방에다가 넣어서 제가 데리고 왔는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약간 주객 전도인가? 코미 가방인데 코미보다 이 가방에 있는 이러한 물품들이 차지하고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또 누가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네, 정말 기쁩니다. 네, 혹시 우리 보고 계시는 93명의 시청자분들, 네, 안녕하세요. 인사라도, 하트라도 눌러주시면, 아, 보고 계시는구나. 제가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 네, 댓글 써도 괜찮습니다. 네, 달아주세요. 쩐찡님이, 안녕하세요. 코미 방송 시작했네요. 아, 네, 코미 방송 시작했습니다. 귀염둥이 코미 지금 마약 방송에 제가 이렇게 물품들을 놓으니까 코미가 탈출했어요. 자, 미안해 코미, 다시 오렴. 코미가 또 원래는 제가 방송할 때마다 간식을 주거든요. 간식을 안 줘가지고 또 일어나 코미 방송 잘하라고 제가 간식을 한개 주고서 다시 네, 한번 해볼게요. 코미가 좋아하는 쪼쪼 동결건조 딸기. 이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코미가. 실제로 딸기를 건조시킨 거예요. 그래서 향도 되게 좋고 사람이 먹어도 되는 그런 간식이더라고요. 수제로 만든 간식인데 조금 가격이 있지만 제가 코미를 위해 사봤습니다. 요거거든요. 향기도 너무 좋아요. 딸기 코?
네, 하지만 코미에게 양보해야 되겠죠? 제가 먹고 싶을 정도로 와, 굉장히 탐스러운 동결 건조 딸기입니다. 쩐찍님이 꼬리 흔드는 거 귀엽다고. 꼬미가 꼬리 흔드는 이유는요. 지금 안 보이네요. 바로 요 딸기 때문이랍니다. 제가 딸기를 코미에게 급여해 볼게요. 꼬미 맛있게 먹으렴. 여기. 아, 꼬미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자기 구역에 들어가서 야금야금 이제 먹고 있습니다. 네, 코미가 먹을 동안 제가 이 배변봉투 얼마나 편리한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한참 나가실 때 이렇게 두루마리 휴지, 티슈, 이렇게 된 가방까지 이렇게 챙겨갖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아키즈에서 나온 요 배변봉투는요, 요렇게 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필요가 없냐? 얼마나 간편하게 산책을 나갈 수 있냐면요, 요거 대신 요거 한 장, 요렇게 접어가지고 딱 요거 하나면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가방도 굉장히 넓어지고 쉽게 가방을 들고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요 짐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냥 쏙쏙쏙쏙 접어가지고 이렇게 작게 만들어갖고 주머니에 쏙 넣어도 되고요. 그냥 저는 리드주라고 요것만 딱 챙겨갖고 나갈 때도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편하냐. 우리 강아지들 산책하다 보면 응아하잖아요. 어떻게 치우시나요? 요 아키즈에서 나온 배변봉투가 있다면 정말 빠르게 순삭 치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강아지가 응아를 했다. 자, 우리 코미가 지금 너무 열심히 먹고 있는데, 자, 우리 코미 잠깐만 내려와 볼까요? 우리 코미, 여기 딸기가 물이 들었어요. 어떡해요? 우리 코미, 자, 우리 코미 잠깐 내려와서 잠깐 여기 있을게요. 요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배변봉투가 있으면 이렇게 딱 접어갖고 다니시다가 응아를 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딱 펼치세요. 펼친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엠보싱으로 비닐이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해 하트 누르면은 이렇게 딱 펼쳐져요. 여기 손을 넣고 응아를 치우는 거예요. 응아가 이렇게 많이 있겠죠? 대형견들이면 조금 응아가 클 테고, 중형견이면 좀 작을 텐데, 이렇게 응아를 한네 덩어리 정도 쌌다 하면은, 이렇게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이렇게 큰 응아를 다 잡았습니다. 잡아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쏙, 쏙쏙 하면은, 짜잔! 어때요? 나똥 지웠어요. 하고서,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응아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와, 진짜 깔끔하지 않아요? 진짜 빠르고 깨끗하고 간편하게 쉴수 있는 게요 배변봉투예요. 정말 아이디어 상품이죠. 그리고 버릴 때는 어떻게 버리느냐? 요거 갖고 다니시다가 버릴 수 있는 공간, 뭐 화장실 같은 데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풀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저는 그냥 끝에를 잡고 하나 둘셋 짜잔 이러면은 응아만 나올 때도 있고, 보통 응아는 점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랑 같이 이렇게 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그냥 얘만 따로 분리수거하든가 이렇게 버리시면 되고요. 얘는 물에 녹는 재질이기 때문에 그냥 변기에 같이 응아랑 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아, 이렇게 배변봉투를 사용하는 거고요.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짐을 다녔잖아요. 이렇게 짐을 가지고 다니실 필요가 없고, 딱한 장, 이렇게 갖고 다닐 수 있는 게 정말 간편하고 편리하다는 점. 그래서 우리 한번 사용하신 분들은 계셔도, 아니, 안 사용해보신 분은 계셔도, 한 번만 사용하시는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만큼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양이 1년치가 갑니다. 1년치가 가는데, 여기 뒤에 보이시면은, 여기 365 배변봉투라고 돼 있죠. 365일 사용하라고 이렇게 1년치가 가는데, 달달이 이렇게 소분을 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요거 팩 하나가 한 달치거든요. 요거 12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거 딱, 이거는 이제 창고에 보관하시고, 내가 쓸 만큼 우리 강아지 용품인데 딱 줬다가, 산책 나갈 때한 두세 장씩 뽑아서 주머니에 쏙, 산책 가방에 쏙, 이렇게 나가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아이디어 상품이죠.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쩐찍님이 아키즈 한 장이면 끝이라 너무 좋다고. 맞아요. 진짜 저도 원래는 좀 귀차니즘이 심해서 산책을 잘 나가지 않는 타입이었거든요. 좀 반성을 하자면. 그런데 지금은 아키즈의 이 배변 봉투 때문에 산책이 그냥 편하니까, 왜냐면 이거 한 장이면은 간편하게 응아를 치울 수 있으니까, 이거 정말 패트캣이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산책을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더욱더 좋아하겠죠.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변기에 버리시면 끝나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재활용도 해요. 어떻게 재활용을 하냐 그러면, 집에서 이렇게 배변 패드 같은 것도 사용하잖아요. 버릴 때 이것도 그냥 휴지통에 버리면 냄새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강아지용 이렇게 봉지를 따로 모아두거든요. 이렇게 아키즈의 봉지를 이용을 해서 배변을 쌌다, 이것도 이제 버려야 되니까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묶어요. 묶은 다음에 이것도 이제 이렇게 휴지통에 버리면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알차게 배변 패드 이렇게 냄새가 새어나오지 않게 깨끗하게 버리는 용도로까지도 저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사용하면은 정말 버릴 게 없는 배변봉투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냐, 가격이 굉장히 또 중요하겠죠? 가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1년치 사용할 수 있는 양이고요. 365라서 3만, 이게 아니구나. 36,500원인데요. 여기에 할인이 들어가면 3만 원대 초반에 이 배변봉투를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100원 꼴이 안 되게 이용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죠. 솔직히 산책을 자주 나가면은 배변 패드 양도 조금 줄어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배변 봉투를 구매하시고, 배변 패드는 이제 많이 사용을 안 하니까 이쪽으로 이제 구매하시면은 산책 나가기도 편하고 우리 강아지들한테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포미가 어디 갔죠? 포미가 잠깐 없어졌네요. 제가 포미를 잡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포미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코미, 코미, 이쪽으로 오세요, 코미. 아이고, 코미.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깜짝 놀라셨죠? 아까 전에 코미 딸기 먹다가 탈출을 해서 잠시 없어졌습니다. 다시 컴백했어요. 코미 들어왔어요, 코미. 여기 있네. 우리 귀여운 코미, 안녕. 코미 여기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딸기 줬잖아요. 딸기를 줘서 그런가? 뭔가 딸기 냄새 나요. 딸기 냄새 나고, 표정도 뭔가, 그냥 기본 표정이네요. 표정은 바뀌지 않네요. 이모들, 뭐하고 계세요? 커미는 딸기 먹고 지금 행복해하고 있답니다. 낼름낼름. 자, 우리 코미 다시 마약 방석으로 들어갈게요. 지금 코미가 여기 누워있는 이 방석도 지금 아키즈에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가격이 굉장히 좋아요. 보통 마약 방석 하면은 5만 원 정도에 많이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좀 비싼 방석인데, 초특가로 아키즈에서 이 방석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량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약 방석을 평소에 갖고 싶었는데 가격이 조금 망설이시 쳤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더보기 누르시면은 여기 마약 방송도 제가 링크를 걸어 놨거든요. 지금 코미가 있는 사이즈, 이 사이즈가 소자예요. 소자가 한 50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5kg 정도 되는 강아지까지도 같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께감이 이게 굉장히 상당합니다. 왜 한번 나오면 안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두께. 제 얼굴 크기보다도 더 두꺼운 두께 보이시나요? 이렇게 굉장히 두꺼워요. 폭신폭신한 게 정말 좋고요. 저도 제가 이렇게 끌어안고 있으면은 약간 강아지 털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 푸들이나 비숑의 털 같은, 그런 강아지 털과 같은 그런 부드러운 느낌이라서 강아지들이 더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여기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편안해하고, 보통 여기에서 이렇게 꿀잠, 낮잠 많이 자거든요. 그래서 사이즈는 얘가 소자랑 대자, 한두 마리 키우시거나
좀 강아지가 크다, 5kg 이상이다 하시는 분들은 대짜도 이렇게 되게 많이 커요. 그 사이즈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색상도 핑크랑 그레이 두 가지거든요. 네, 마약방석, 이번 기회에 좀 저렴하게 내가 득템 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더보기 누르셔가지고 이것도 함께 구경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보드랍거든요. 네, 우리 코미가 다시 컴백을 해서 기쁘네요. 네, 저는 치킨 한잔 먹고서 또 아키즈의 두 번째 상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시케가 뭔가 땡기는 날씨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배변봉투 설명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편리하게 약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렸죠. 이거와 더불어서 세트 상품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키즈의 정말 효자템이라고 할수 있는 상품인데요. 짜잔! 바로 발세정제입니다. 발세정제 혹시 어떤 거 사용하시고 계신가요? 발세정제가 굉장히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오잖아요. 네, 혹은 발세정제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에 산책 갔다 왔을 때는 그냥 물티슈로 쓱쓱쓱쓱 닦아줬거든요. 근데 그렇게 닦는다고 이게 여기 발 사이사이에 깨끗하게 제거는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딱히 뭔가 이거를 발만 계속 씻겨주기도 좀 번거롭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강아지가 한번 몸이라도 털면은 전체 목욕을 해야 되니까 좀 부담스러웠는데 얘는 정말 편리하게 나왔습니다. 우리 강아지 산책시킨 다음에 발을 꼭 닦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솔이 달려있거든요. 실리콘 솔이 달려있는데 되게 부들부들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손에 이렇게 해도 부들부들하고 심지어 이렇게 얼굴에 해도 제가 방금 씻었거든요. 이렇게 얼굴에 해도 되게 부들부들한 그러한 재질이라서 우리 피부가 약한 강아지 몸에 닿아도 강아지가 아파하거나 자극을 느끼지 않는 그런 이제 부들부들한 실리콘 모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 둘, 셋, 펌삐! 짜잔! 보이시나요? 이렇게 거품이 나와요. 거품이 나와서 우리 강아지 발 사이사이를 이걸로 닦여주시는 거예요. 산책을 갔다 왔다? 그러면은 이발 사이에 흙이라던가 미세먼지, 노폐물 이런 거 많이 껴있잖아요. 닦아주시는데 강아지들이 아파하지 않고 정말 자극 없이 깨끗하게 닦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온 거품으로 강아지 발, 제가 꼬미 발 여기 너무 작죠? 작은 강아지들도 아파하지 않고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문질문질, 문질문질.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면은 여기 솔이 달려있기 때문에 강아지 털 안에, 그다음에 패드 사이사이, 그 더러운 게 있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깨끗이 닦아주지 않으면은 나중에 습진이 걸리거나 또 아니면은 이런 병균이 많이 있어가지고 또 다른 이제 병을 걸릴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깨끗하게 세정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발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면은 발세정이 끝납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끝나고요. 또 마른 수건이나 이런 티슈 같은 거 있죠? 그럼 이렇게 있으면은 쓱 한번 딱 닦아주시면은 끝납니다. 발세정이 이렇게 간편하게 끝나요. 보면은 얼마나 깨끗하게 닦였는지 제가 코미의 발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짜잔! 깨끗한 거 보이시나요? 보이실까 모르겠네요. 코미, 우리 좀 앞으로 가서 이모 삼촌들한테 우리 코미의 깨끗한 발을 보여주자. 두둥. 이모, 제발 너무너무 깨끗하지 않아요? 아키즈의 발세정제로 지금 막 닦았답니다. 짜잔. 되게 깨끗하게 닦이고요. 또 여기 있는 성분 자체가 강아지한테 닿아도 좀 무해한 성분들이에요. EWG에서 그린 등급, 무해하다고 하는 아토피 있는 아이들, 그다음에 염증 있는 아이들, 그다음에 민감성 피부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그 EWG 그린 등급을 획득을 했고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성분을 보시면은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캐모마일, 피톤치드, 그다음에 뚜두두두 귀여운 시바견 옆에 알로에. 이렇게 보습력이 좋은, 그다음에 재생 성분이 많은 이러한 성분들로 주 성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아지들 발 건강이 굉장히 좋습니다. 심지어 저는 코미가 실개구리 탈구가 돼가지고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발 걷는 거가 굉장히 좀 예민한 편인데, 근데 집에 이렇게 강아지 탈구 있는 집에서는 매트를 깔아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매트를 매번 청소하기도 좀 번거롭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강아지 미끄러지는 모습 보면 되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이 발세정제로 아침 저녁으로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쓱쓱쓱쓱 문질문질 한 다음에 이렇게 닦아주거든요. 이렇게 닦아주면은 이게 굉장히 깨끗하게 발이 좀 뽀송뽀송해지고 약간 아기 피부처럼 말랑말랑해져요. 그래서 접지 않은데 더 뭔가 도움을 주고 잘 미끄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점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탈구 있는 강아지들한테는 정말 요거 필수적으로 추천드리고, 산책 후에 정말 깨끗하게 안전하게 세정이 가능하니까 뭐 산책한 다음에 큰 강아지거나 하얀 색털 강아지들은 발세정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우리 코미는 검은색이라서 잘안 보이는데 흰색 강아지들은 필수로 해야 되는데, 번거롭게 시키지 마시고 이렇게 간편하게 세정이 가능한 발세정제가 나왔으니까 요걸로 한번 씻겨보세요. 얘는 또 이렇게 실리콘이 벗겨지거든요. 그러면 얘만 따로 물세척 이렇게 해가지고 말린 다음에 다시 이렇게 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니까 그런 위생면에서도 굉장히 깨끗해요. 강아지 건강관리, 발관리 할때요 세정제만 한게 없는 것 같아요. 얘가 두 번째 세트 상품이었고요. 제가 다시 실리콘을 한번 껴놓을게요. 네. 근데 이 발세정제만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더보기 누르시면은 요것만으로도 네,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저희가 지금 50% 거의 세일을 해서 이 발세정제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2 플러스 1으로 네, 라이브 특가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 발세정제가 탐난다 하시는 분들은 누르셔가지고 정보 한번 보시고 리뷰도 한번 보시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댓글이 또 아무도 없네요. 오늘은 좀 유난히 181명 지금 보고 계시는데 조금 저조하게 좀 보시는 것 같아요. 원래는 한 300명 정도 보셨는데 네, 반 이상으로 뚝뚝 떨어졌네요.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시청해주고 계시는 우리 댕댕맘들 계시니까 제가 좀 좋은 상품들 또 소개해드리면서 건강관리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또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혜 한잔 먹고서 정말 제가 애정하는 프리미엄 샴푸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따라 이렇게 식혜가 땡길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코미도 좀 지친 것 같아요. 코미 지치면 안 돼. 우리 코미 얼굴 보이나요? 코미가 굉장히 귀엽죠? 근데 왜 이름이 코미인 줄 아세요? 왜 제가 이름을 코미로 지었냐면, 코미는 달콤해서. 달콤하다는 게 코미를 제가 뭐 식용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좀 스윗하고 귀여워서 달콤달콤 하려는 마음에서 달코미로 지었습니다. 달콤한가요? 코미. 귀여운 코미. 털이, 그리고 제가 요즘 따라서 코미를 굉장히 잘 쓰다듬어 주는데 그 이유가 털이 굉장히 부들부들해지고 또 윤기가 흐르기 때문에 제가 더 자주 만지는 것 같아요. 왜 사람도, 저도 요즘에 아르갈로 제가 머리 헤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뒤로 정말 예전에는 이 손빗질이 좀안 됐거든요. 그런데 아르간 오일을 쓰니까 확실히 이게 진짜 부들부들해지고 진짜 윤기가 흐르더라고요. 아, 그래서 좋은 제품을 써야지 내 몸이 좋아지고 내 모발이 건강해지는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우리 그 사람에게도 좋다는 아르간이 폐 샴푸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고가 아닐까? 아닙니다. 우리 아키즈에서는 정말 좋은 원료로 정말 정직하게 제품을 생산하는데, 이러한 좋은 제품을 정말 뭐 광고비, 뭐 포장비 이렇게 해서 막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소비자들을 위해서 정말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또이 혜택이 언제 사라질지는 모르니까 필요하시다면은 네, 아래 더보기로 들어오세요. 지금 구매하시는 게 가장 저렴하고 정말 현명하게 소비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아르간 오일, 제가 아르간 오일을 닮은 샴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뚜두. 이게 뭘까요? 네, 아르간이 함유되어 있는 펫샴푸인데요. 일단은 굉장히 좀 부티가 나지 않나요? 네, 마치 고급 호텔에서 볼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인 것 같은데요. 그만큼 여기에 들어가 있는 원료가 정말 유기농, 자연으로 만든 천연 성분이 굉장히 많고 그만큼 고급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패키지도 네,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린이라고 써져 있는데 보이시나요? 환경단체에서 인증한 역시 1등급, 2등급으로 이루어진 사람 있어도 안전하고 아이들, 아토피 있는 염증성 피부까지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린 등급을 획득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아지 목욕할 때 강아지가 눈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거품에 아니면 귀에 들어가거나 이럴 때 조금 우리가 귀에 거품이 들어갔어. 조금 위험한데라는 생각하시죠. 또 강아지가 좀 호기심이 많은 강아지 이렇게 핥기도 하잖아요. 이럴 때 조금 합성에 성분이 많이 들어간 샴푸면은 걱정을 할 텐데 천연 성분으로 만들어진 샴푸를 해가지고 조금 귀에 들어가고 강아지가 핥아도 괜찮습니다. 네, 그만큼 안전하게 만들었다는 거고요. 지금 또 댓글이 올라왔네요. 아, 네, 쩐찍님이 그린 등급 진짜 좋다고 맞습니다. 진짜 우리가 저도 그런데 화장품 살 때나 뭐살때잘 모르겠어?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저 성분도 좋은 것 같고 일단은 너무 헷갈리잖아요. 그럴 때 저는 그린 등급 선택하거든요. 왜냐면은 일단 그린 등급은 유해 성분은 거의 다 제거가 됐기 때문에 내 피부에 좋은 성분이 들어가 있을 확률이 많고요. 부작용이 적습니다. 네, 우리가 피부에 정말 잘못 발랐을 때 트러블이 일어나고 이러면 돈이 더 많이 들잖아요.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강아지는 일단은 병원에 가면 보험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피부병을 한번 간다 하면은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우리가 아프니까 우리 강아지한테 치료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거는 우리 시간 내야죠. 강아지도 가서 치료받아야 되죠. 이제 고생인데 피부만 잘 관리를 해도 우리 강아지 건강하게 키울 수가 있어요. 그만큼 강아지 피부가 굉장히 연약해서 여기에 닿는 성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유해한 성분 다 뺐습니다. 강아지들한테 꼭 필요한 성분만 넣은 샴푸가 바로 요 아르간 펫샴푸입니다. 지금 댓글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은님이 지금 쓰는데 다 쓰면 바꾸려고요 라고 달아주셨네요. 아, 네. 근데 다 쓰는 것도 좋은데 만약에 그 제품이 아직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가격이 저렴해요. 그래서 일단은 구매하시고 천연 샴푸를 먼저 써보세요. 우리도 좋은 제품이 있어요. 근데 이거 다 쓰고 써야지 이렇게 저도 구매를 해봤는데 그거보다는 일단 괜찮은 제품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쓰시는 게 효과가 더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의 건강을 생각한다면은 일단 써보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저는 안 쓰게 되긴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걸 써봤자 효과도 없고 강아지들한테 더 건강이 나빠지면 굳이 쓸 이유가 없잖아요. 차라리 목욕을 좀 오랫동안 방치하고 안 시키는 게 낫지. 그래서 나쁜 제품을 계속 좀안 좋은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좋은 제품을 하루 빨리 바꿔주시는 거는 저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은님. 네, 산책공주님이 이거 구매하시고 강아지 털의 윤기가 좋아졌다고. 맞습니다. 제가 전에 방송 때 우리 코미 직접 씻기는 목욕 방송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리얼로 보여드렸어요. 코미의 윤기가 좔좔좔좔좔 흐르는 모습. 혹시 전에 방송 보신 분들은 그거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아르간 펫샴푸가 좋은 게 먼저 첫 번째가 천연 제품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무해하다는 거. 그리고 거품 나서 강아지가 거품을 핥는다? 괜찮아요. 왜냐면 그 거품 자체도 뭐 인공적인 합성으로 만든 그런 성분이 아니고
천연 제품입니다. 그것도 코코넛에서 유래를 한 거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코넛을 실제로 사람도 먹잖아요. 바르기도 하고. 그래서 강아지가 좀 핥더라도, 물론 많이 핥으면 좋진 않겠지만, 거품이기 때문에 그래도 안심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가장 좋았던 게, 저는 코미가 약간 각질이 있었거든요. 겨울이다 보니까 좀 건조하기도 하고, 그래서 각질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코미 제발 목욕 좀 시켜, 각질이 올라와 그랬거든요. 그런데 목욕시킨 지 별로 안 돼도 그런 각질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목욕하고 상관이 없는 건가? 왜 자꾸 올라오지 했는데, 찾아보니까 일단은 각질은 사람도 그렇잖아요. 건조해서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제품이 안 맞아서 자꾸 긁으니까 각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왜 긁느냐? 목욕을 했는데 성분이 남아 있어요. 그럼 가렵잖아요. 그래서 긁을 수도 있고, 그 성분이 안 좋은 성분이라면은 강아지 피부에 트러블이나 염증으로도 더 이렇게 번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지 강아지가 오래오래 동안 깨끗한 피부와 그다음에 모질과 또 염증 없이 건강하게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성분이 강아지의 이제 피부와 모발 관리를 도와주는 성분으로 가득가득 찼습니다.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아르간 성분, 사람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아르간이 좋은 게 비타민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것도 재생을 시켜주는 성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강아지가 연약한 피부에 사람이 모르는 그런 잔상처들이 많은데, 이걸 샴푸를 해주면서 구석구석 모발 안에서 그런 잔상처 같은 것도 치료해주고요. 또 트러블 예방 효과도 있고요. 또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효과도 있어요. 강아지는 옷을 입지 않잖아요. 털이 바로 옷인데, 우리 사람도 이렇게 머리카락처럼 강아지는 온몸이 약간 털이잖아요. 그러니까 온몸이 두피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우리 사람도 굉장히 두피가 약하고, 그래서 열도 많이 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보호하는 게 털이듯이, 강아지도 이 보호하는 게 털인 거예요. 그 털을 이제 보호하는 성분까지도 아르간에 들어 있습니다. 이거를 쓰시고 직접 리얼 후기 다 이렇게 달아주시는 분들을 보시면은 대부분 윤기가 정말 좋아졌어요. 피부병이 있는데 개선됐어요. 강아지가 긁지 않아요. 각질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라는 후기가 제일 많아요. 왜냐면 그만큼 강아지 털 관리와 모질, 그 다음에 모발, 윤기까지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르간 제품이기 때문이에요. 이 아르간 굉장히 고가인데, 그 고가 중에서도 가장 순수하고 가장 고가인 그 최상급 아르간의 오일, 커넬 오일을 사용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가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같은 거면 이왕이면 유기농사잖아요. 그게 더 이제 효과가 좋고 맛도 좋고 건강한 느낌이니까. 그런데 그 아르간 중에서도 비싼 아르간 오일 중에서도 가장 최상급 그 오일을 사용했기 때문에 효과가 그만큼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굉장히 착해요, 얘도. 실제로 한병 구매하시려면은 5만 원 정도? 지금 네, 5만 6천 원. 이게 프리미엄 샴푸고 또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보시면은 크죠? 500ml예요. 보통 이런 500ml 우리 동물병원 같은 데 가서 구매하시면은 한 4, 5만 원 줘야 될 거예요. 실제로 우리 아키즈에서 그냥 홈페이지 가서 구매하시면 그 가격인데, 라이브에서 지금 특가로 나왔습니다. 샴푸만 구매하시고 싶다? 그러면은 원 플러스 원으로 28,000원. 너무 저렴하지 않아요? 이렇게 천연 샴푸인데 강아지한테 무해하고 털 관리, 염증 관리도 같이 할수 있는 샴푸가 28,000원에 나왔고요. 근데 원 플러스 원한 개가 아닙니다. 두개 드리고요. 우리 집은 강아지가 많아요? 고양이가 많아요? 강아지, 고양이 다 사용할 수 있는 샴푸인데요. 이거 3개 구매하시면은 38,000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스토어짐하고 친구 추가, 친구 추가인가요? 아, 소식 받기 하시면은 2,000원에 할인 혜택까지 주어지고요. 또 무료 배송까지 같이 가니까 샴푸가 안 좋아서 우리 강아지 모질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자꾸 긁어요. 늙어서 그런지 계속 하얀 털이 나는 것 같아요. 새치가 나요. 그러면 다 영양 부족일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개선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샴푸인 것 같아요. 몸에 닿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강아지들은 다른 화장품을 따로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샴푸 관리만 제대로 해줘도
나중에 혹시 올수 있는 피부병이라든가 강아지 건강 관리를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제품, 안전한 제품, 천연 성분으로 씻겨 주셔야지 우리 강아지한테 해 없이 건강하게 키울 수 있으니까 저는 집에 있는 샴푸가 조금 남았어요. 그래도 좀안 좋은 것 같다. 쓰는데 개선 효과가 없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천연 샴푸로 한번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 번만 써도 정말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샴푸만 또 개별 구매하시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특가로 나오다 보니까 3개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그러니까 선물 박스로 가요. 이렇게 드로우 형식이라서 그리고 좀 많이 들어있는 거 무겁네요.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3개가 쪼르르르 가니까 좀 쟁여놓고 쓰시기도 좋아요. 이거 팬트리에 갖다 놓고 한 개, 두개 꺼내 써도 좋고요. 선물용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샴푸 같은 경우에는 뭐 호불호가 없기 때문에 강아지 키우는 친구들 아니면 부모님에게 강아지 키우신다 하시면은 샴푸 하나 요거 선물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 다 개별 구매가 가능하고요. 근데 가장 저렴한 거는 이 아키즈의 정말 스페셜 세트 구성입니다. 요거예요. 제가 하나하나 다 각각 설명을 드렸는데 아키즈를 아직 경험해 보시지 않으신 분이라면 요 세트 구성을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정말 이거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키즈 홀릭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런 댓글이 조금 올라오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윤쏘님이 좋아요. 뭐가 좋다는 거죠? 네, 제품들이 좋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진짜 좋아요. 저도 정말 애정하고 사랑하는 제품이라서 개 키우는 엄마 입장으로서 소개해드리려고 나온 거니까 우리 윤쏘님도 우리 강아지 물품이 떨어졌다 아니면 좀 바꿔주고 싶다 아니면 산책 나갔는데 좀 편하게 내가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뒤에 보시죠? 보이시죠? 네. 더보기 누르시면은 개별 구매도 가능하고 그리고 세트 구성도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딱 세트로 구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포테이토님이 뭐 영어로 뭔가를 적어주셨네요. 네. DBSRL? 네, 한글로 적어주시면은 제가 소통하기 좀더 편할 것 같아요. 네, 한글로 부탁드려요. 산책공주님이 코미 너무 귀엽다고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코미, 우리 귀여운 얼굴을 한번 더 보여줄까요? 코미. 야옹! 야옹이 아니죠? 코미, 멍멍. 아까 전에 제가 방송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강아지랑 견주랑 닮는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게 강아지가 견주의 표정을 학습한대요. 그러기 때문에 강아지랑 닮은 강아지를 선택하는 것도 있고, 강아지가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닮은 표정을 가지니까 닮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방석이 너무 예쁘다고 우리 산책공주님이 해주시고, 또 킹콩님이 좋네요. 좋네요라고 해주셨네요. 산책공주님이, 이것도 아키즈 건가요? 맞습니다. 아키즈가 아키즈 펫이 반려동물 전문 용품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대박 특가 아이템으로 산책이 아니죠? 네, 마약 방석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아늑해 보이죠? 여기에 들어가면 강아지들이 굉장히 안정감이 있게 꾹! 마약 방석이야, 자고 싶어. 이렇게 자더라고요. 저도 되게 강아지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좋은데 집에 쿠션이 다좀 꺼졌다, 새로운 걸로 한번 바꿔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번에 이제 설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강아지들한테도, 우리 한살더 먹었잖아요. 강아지 건강관리도 생각해야 되니까 쿠션 하나 푹신푹신한 걸로 해주세요. 우리 사람도 쇼파, 침대 이런 거한 번씩 바꿔주잖아요. 왜냐면은 이게 쿠션이라는 게 꺼지기 마련인데 새 걸로 바꿨을 때 가장 기분이 좋잖아요. 우리 강아지들도 아마 그럴 마음일 거예요. 저도 그 전에 원래 쿠션이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그게 굉장히 맨 처음에는 이렇게 쿠션이 좀 뭐라 그러죠? 이거를? 쿠션이 좋았는데 점점 이렇게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별로였는데
그래서 이 마약 방석을 하나 저도 겟했습니다. 가격이 50cm거든요. 그래서 5kg 정도까지도 이제 가능해요. 굉장히 두툼하고 가격이 되게 착해요. 15,000원이거든요. 사실입니다. 이런 방석 같은 거 구매하시려면 거의 4, 5만 원 정도 예상하실 텐데, 정말 15,000원에 말도 안 되는 특가로 나왔습니다. 이 라이브에서만 가능한 가격이기 때문에 방석이 나는 없다. 강아지한테 선물해주고 싶다. 방석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사주고 싶어서. 보통 방석 가격이 2만원, 3만원 대고요. 마약 방석은 더 비쌉니다. 왜냐면 그만큼 완충대가 더 많이 들어갔고, 폭신폭신하고, 이 두께감이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15,000원, 좀더 대형견이다 하시는 분들은 25,000원에 구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 방석이 다 떨어졌다 하시는 분들은 네, 오늘 지금 라이브인 이 시간에 더보기 누르셔가지고 겟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또 뭔가 댓글이 왔네요. 오늘 댓글이 많이 안 달려서 그런가 댓글 하나하나도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 WEC님이 좋네요. 뭔가 킹콩님하고 아는 사이인가요? 좋네요, 좋네요. 네, 좋으면은 이 좋은 거를 우리 강아지 키우시는 걔 엄마, 아버지, 엄마는 왜 엄마고 아버지는 아버지지? 뭔가 아버지 거리감 있으니까 엄마, 아빠들 같이 경험해보세요. 진짜 좋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가장 좋은 거, 아키즈 처음이다. 뭘 사야 되지 고민되시는 분들은 우리 강아지한테 요거 선물해주세요. 배변봉투 세트고요. 365일 쓸수 있는 배변 봉투 1년치가 가고요. 장수는 372장입니다. 여기에 산책 후에 발 깨끗하게 닦아줄 수 있는 네, 유기농 원료로 된 그린 등급 받은 발세정제와 그다음에 천연 아르간이 정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샴푸 세트가 5만원이에요. 굉장히 저렴하죠. 원래 단품만 얘만 하면은 36,500원이거든요. 365 배변 봉투라서. 그런데 여기에 13,500원? 만더 내가 강아지를 위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요 샴푸랑 발세정제까지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거의 거저라고 말하는 게 아마 이런 거 아닐까요? 정말? 왜냐면 샴푸만 하더라도 천연 원료고 최상급 아르간이 들어가 있어요. 500ml고. 그러면은 보통 저 정도 용량이라면은 거의 4, 5만원이고, 발세정제도 지금 1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 6만원 정도? 6, 7만원 정도 내가 투자를 해야지 샴푸랑 발세정제랑 구매를 할수 있는데, 정말 아키즈를 처음 만나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키즈 스타터, 산책키트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가격. 저거는 정말 진짜 원가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초특가로 구성을 했습니다. 5만원으로 정말 1년을 든든하게. 샴푸도 대용량이기 때문에 1년 쓸수 있고요. 발세정제도 5, 6개월은 정말 산책 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3, 4kg 되는 강아지라면 5, 6개월은 든든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일단 1년치 배변 봉투가 간다는 사실.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설날도 다가오는데 우리 강아지 한살더 먹었잖아요. 건강관리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산책 내가 자주 나가고 또 샴푸로 깨끗하게 세정시켜주고 안전한 제품으로 그다음에 발 계속 닦아줘서 강아지 발 건강 지켜주는 게 가장 강아지들한테는 중요한 것 같아요. 댓글 좀 읽어볼게요. 산책공주님이 샴푸만 2만원이 넘었는데 네 맞아요. 샴푸만 2만원이 넘는데 세트 요거 세트로 들어오시면은 정말 가장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변 봉투 없으신 분들은 요거 세트를 저는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단품으로도 구매할 수 있으니까 각각 더보기 누르셔가지고 필요한 것만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거침없이 급속히님이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거의 방송이 끝나가고 있어요. 이제 한 1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한 200분 넘게 보고 계시는데 그래도 아직 좀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 상품이 뭐지?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쪼르륵 설명을 해드리고 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아키즈 배변봉투 먼저 설명드릴게요.
게 뭐냐? 배변봉투 산책 나갈 때 다른 거 챙기지 마세요. 요거 한 장만 딱 들고 나가면 되거든요.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냐? 강아지가 응아를 했다. 보통 어떻게 치우시냐면요. 여기 봉지 안에 또 이렇게 티슈 봉지가 같이 달려 있어가지고 손을 쑥쑥쑥 넣어요. 그럼 이렇게 돼서 내가 잡을 수 있는 상태가 되죠. 여기에서 강아지 응아 한 개 잡았고요. 두 개 잡았고요. 세 개. 이렇게 강아지 3개까지 잡았거든요. 되게 크죠? 제 얼굴만한 사이즈예요. 그래서 대형견 응아까지도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잡은 다음에 하나 둘 셋 짜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응아가 보이지 않고 냄새도 이렇게 돌리면 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산책한 다음에 정말 3초 순삭 치울 수 있는 배변봉투, 간편한 배변봉투고요. 1년치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든든하게 저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산책 열심히 다니시라고 이렇게 배변봉투 세트고요. 다음에 우리 발세정제. 강아지 산책 갔다 왔어요. 집에 오면은 발 닦아줘야 되죠. 정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발세정제인데요.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실리콘 솔이 달려 있어요. 우리 아기 강아지부터 대형견까지도 부들부들하기 때문에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나, 둘, 셋, 펌핑, 펌핑 하면은 거품이 나와요. 강아지 발 깨끗하게 닦아줘야겠죠? 그래서 이것도 쑥쑥쑥쑥쑥쑥쑥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줘도 강아지가 아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부들부들한 재질로 안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강아지가 무서워하지 않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마른 수건이냐 그리고 강아지 수건 같은 걸로 이렇게 쓱쓱쓱쓱 닦아주시면은 콤이 얼마나 깨끗하게 닦였는지 보여줄게요. 이렇게 아이고 포즈가 조금 무섭죠. 약간 기교 고개를 하는 것 같은 콤이 모습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줄 수가 있고요. 정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내 쪽다 쓱쓱쓱쓱 막 쓱쓱쓱쓱 이것도 짱이 한 1분 정도만 투자하면 강아지 산책 후에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깨끗하게 세척이 가능합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성분들 오가닉 성분이고요. 다시 한번 캐모마일 피톤치드 그다음에 우리 강아지 옆에 짜잔 보습력이 좋은 알로에까지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한 성분으로 만들었고요. 계면활성제도 저희가 다 천연 제품이니까 안심하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딱따구리님이 좋네요. 좋네요? 좋네요. 오늘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좋네요. 좋아요. 산책공주님이 빠져든다. 아, 저도 산책하고 싶네요. 아까 산책을 다녀왔는데 또 산책을 하고 싶습니다. 산책공주님도 네, 산책을 열렬하게 하시나 봐요. 왠지 파이팅 넘치는 등산을 할 것 같은 그런 산책공주님이신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샴푸까지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샴푸는 요겁니다. 뚜둥 얘도 보시면은 여기 EWG 그린 등급이라고 써져 있죠? 얘도 강아지가 써도 안심할 수 있다라는 이게 인증서거든요. 요거 달고 나왔으니까 강아지 몸에 닿아도 괜찮습니다. 안전한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아르간 주성분이 아르간이라서 강아지 보습력에 짱. 그다음에 재생 능력에 짱, 그 다음에 상처 회복에 짱. 네, 이렇게 세 가지 짱짱짱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안심하고 씻기면 좋고요. 여기 이와 더불어서 병풀 추출물, 병풀 일명 호랑이풀이라고 하는 연고나 아니면 또 이게 어디 들어가죠? 여드름성 화장품, 그러니까 상처 회복에 도와주는 그런 성분들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강아지 염증성 있는 강아지들까지도 다 치료해주고 이렇게 회복을 도와주는 그런 성분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또 좋은 게 판테놀이라는 성분 들어보셨나요? 일명 비타민 E로 바꿔주는 성분이거든요. 얘가 몸 안에 들어가면은 비타민 E가 마구마구 나와요. 토코페놀 성분이 막 나와가지고 새살이 돋게 도와주고 새 모발이 돋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탈모가 있다 아니면 새치가 있다 하는 강아지들한테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게 좋은 성분들을 꾹
꾹꾹꾹 다 눌러서 여기 프리미엄 샴푸에 다 담았습니다. 네, 강아지한테 좋은 것만 다 담고 나쁜 거는 다 뺐으니까요.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됐는데 방탄 계란지단님 안녕하세요. 방탄 계란지단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오자마자 이제 헤어져야 될것 같아요. 어떡하죠? 아쉽네요. 제가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이라서 네, 이렇게 1시간 동안 함께 했는데 벌써 헤어질 시간이 다 됐네요. 아쉽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가 또 목요일날 제가 우리 귀여운 코미랑 코미의 단짝 친구가 있거든요. 일명 말썽쟁이 우당탕 만두, 비숑 만두랑 같이 할 거니까요. 목요일날 다시 시청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스텔라님도 오 시청해 주실 거죠? 그럼 저는 인사드릴게요. 네, 우리 강아지 산책 키트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 각각 개별 구매가 가능하니까 더보기 누르셔가지고 필요한 아이템 구매하셔도 좋고 저희 강추 아이템은 요거 아시죠? 5만원인데 저희 할인 받으면 48,0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키즈를 처음 접해 보시는 분들은 상품 설명 있으니까 또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해 보시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사람은 의식주, 강아지는 보식주라고 하죠. 그만큼 걷는 게 가장 중요한데 걸을 수 있게 산책 자주 다니도록 산책 배변 봉투, 산책 후에 깨끗하게 씻길 수 있는 발 세정제, 그리고 우리 강아지 모발 관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피모 관리할 수 있는 이 아르간 펫 샴푸까지 강아지에게 좋은 거 필수품 모두 네, 담았으니까요. 네, 여기 키트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네,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강아지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강아지들 표정이 우리 주인하고 닮는다고 하죠. 우리 주인들도 해피한 표정으로 우리 나무 도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인사드릴게요. 저는 아키지의 쇼핑메이트 정연서였습니다. 안녕! 네, 우리 코미도 안녕! 월라비늘보님도 안녕! 다음에 만나요. 언니, 오빠, 누나, 삼촌, 아빠, 엄마들 다음에도 오실 거죠? 목요일날 만나주세요. 안녕!